왜? 나 오늘 니네 집에 놀러 갈 거야. 아, 우리 집은 안 돼. 이 손바닥만한 쥐가 이 구석구석을 경쾌하게 누비고 다녀. 요즘 세상에 무슨 집에 쥐가 댕겨. 아, 진짜라니까. 너 솔직히 억지로 에이. 나 못 오게 할라. 에이. 너 일부 과장해. 근데 이미 우리 집에는 팔뚝만한 쥐가 돌아댕겨. 쥐가 팔뚝만해? 어. 이거 좀 웃기네. 네. 약간은 네. 픽션이 강. 네. 근데 이미 우리 집의 쥐는 한 이만해. 꼬랑진 빼고 어머나 세상에 몸통만 이만해. 야, 집에 누가 놀러 온다 싶으면 욕을 뒤로 돌려놔. 영락 없는 고민형이니까 뭐 내가 봐도 고민형 써워 요거에. 그리고 뭐 나도 가끔씩은 아랫배 두 번을 꾹꾹 눌러주고 싶어. 왜? 알러뷰 알러뷰 할 것만 같으니까. 근데 이미 서울 도심에 갑자기 나타났던 멧돼지 사건은 우리 집 뒤야. 너무나 서울 구경을 하고 싶었던 게야. 나한테 항상 물어봤거든. 서울이 어떻게 생겼어요? 찍찍찍. 여보는 조금 예. 자네가 예. 과장이지. 예. 근데 이미 우리 집의 쥐는 사람만 해. 까치발을 들면 나보다 좀 더 클 것 같지. 어머나 세상에. 하루 내 집 앞에서 초인종을 두 번을 눌러. 어, 쉬고. 띵동띵동. 채 울리기도 전에 누군가 문을 열어줘 조용히. 누구시여? 쥐야. 쥐가 이미 앞치마를 둘렀어. 왜? 저녁 시간대니까. 그리고는 나를 향해 싱긋 웃어. 씩. 근데 무섭더라고. 앞니 빠른 날카로 우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반가운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은 좀 서툴러. 나 거짓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반가운 마음인데 괜히 간 애꿎은 이 수염만 까딱까딱 계속. 반갑다 이거야 계속. 1분씩 1초 동안에 이미 우리 집 화장실 문을 열어보면은 우리 집 사람만한 집게에서 머리를 감고 계셔. 자기도 비위생적인 거 싫은 거야. 어? 이미 샴푸에 건풍은 등까지 내려와 있어. 자기도 어디가 머리가 어디가 털인지 몰라. 어? 바지 길자마냥 뻑뻑뻑. 야, 근데 이 개그를 사람들이 이해는 할까? 근데 이미 베트남 쪽에서는 우리의 개그가 먹혔어. 어? 이미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이렇게 외쳐. 꽈링 꽈힝 꽈링 꽈힝.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근데 이미